난 속이고 사는 게 그리 좋더냐. 두 다리 뻗고 잘자니 자식 낳았다고 미역국듯이 애기 생각나지도 않더냐. 무엇을 주워본 그 모습 싶보냐. 남속이고 사는 게 그리 좋더냐. 두 다리 뻗고 잔잔히 자식 낳았다고 잔치 벌리시 내 생각나지도 않더냐. 제가 이렇게 또 산청에 또 다시 왔습니다. 네, 미스터트롯2의 박지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또 산청으로 또 아니 제가 산청을 진짜 자주 오는 것 같아요. 그쵸? 네, 아, 자주 보니까 반갑죠. 네, 아, 저도 너무 좋습니다. 산청 올 때마다 아주 기분도 좋고 날씨도 항상 이렇게 아 뭐 안 좋을 때가 있긴 했지만 비가 올 때는 또 예 그게 또 추억이었잖아요. 그쵸? 예.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예, 비가 오는 이유 여러분 아시죠? 예. 꽃밭에 물 주려고. 예. 벚꽃도 아주 예쁘게 피고. 예. 조금 젖네요. 예. 조금 적긴 했지만 예, 너무 예쁘고 정말 경치도 좋고 오늘 기분 정말 좋습니다. 그쵸? 감사합니다. 아, 역시 꿀벌 꿀벌도 막 날아다니고 오늘 꿀벌 공주와 딸기 공주 꿀벌 장군과 딸기 공주 예, 듀엣 가요제에 이렇게 초대되어서 아주 기분 좋고 행복합니다. 농특산물 대제전. 제 발음이 살짝 안 좋아가지고 농특산물 대제전 꿀벌 장군 딸기공주 듀엣 가요제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바로 다음 무대 산청에 저만의 여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도 선생님의 나만의 여인 들려드립니다. 사랑에 한번 빠지고 싶어요. 아주 멋진 여자를 만나 바다가 있는 아름다운 산천을 둘이서 걷고 싶어요. 가슴이 벅차 올라요. 눈물마저 빈도네요. 지금까지
매력 있는 여자를 만나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서 그녀와 함께 있고 싶어요. 가슴이 벅차올라요. 눈물 마셔 힘드네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를 위해 무엇을까 세월이 다가기 전에 정말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박지현 씨를 또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네. 요즘에 미스터 로또 나 혼자 산다에서 맹활약 중이지 않습니까? 아 어떻습니까? 상청에는 자주 오시잖아요. 네, 올 때마다 좀 어땠나요? 올 때마다 기분이 좋습니다. 상청은 유명한 게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어떤 게 있나요? 네. 딸기도 유명하고 네. 흑돼지, 돼지도 유명하고 네. 네, 그리고 또 꿀벌도 유명하고 그리고 또 오늘 보니까 미녀가 또 유명한 야! 네, 또 이렇게 팬분들까지 챙겨주시네요. 아, 너무 엔돌핀 분들 감사합니다. 네. 야, 이렇게 또 산청을 하얗게 물들여 주셨잖아요. 네네. 오늘 이렇게 공연해 보신 소감이 또 어떠신지. 아, 이렇게 또 이렇게 날씨 이렇게 완전 좋은 낮에 하는 거는 네, 또 기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아, 오늘 또 주말이고 그래서 여러분도 기분 좋으시죠? 네, 저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지금 뭐 휴대폰으로 다 지금 사진을 찍고 계시는데 트레이드마크 코찡긋 그리고 이거 포토타임을 좀 한번 가지면 어떨까 아하. 한번 짧게 한번 여기 네. 카메라가 좀 있거든요. 카메라 준비되나요? 자 준비를 한번 네. 비춰주시고 자 여러분 사진 찍으세요. 네. 자 지금 한번 포토타임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코찡긋 자 코찡긋 네 요거 뭐 예 네 그 시키면 잘 못합니다. 네. 볼 빵빵 한번 해볼까요? 볼 빵빵도 네. 있고 뭐 약간 귀여운 애교 한번 조금만 보여주시면 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짧게 한번 네. 볼하트 볼하트 자 볼하트 네 자 하나 둘 둘 셋 아 잡아주세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찍고 계시느라고 네 박수를 네. 못 찍고 계신데 자 그러면 이제 뭐 네. 네, 마지막으로 여기 네. 계신 분들 올 때 추첨관 안에 이름하고 추첨함에 넣었어요. 그래서 네네. 박지현 씨가 이거 행운의 주인공을 좀 뽑아주면 어떨까 싶었어요. 아, 너무 네. 좋습니다. 네, 여기 계신 우리 엔돌핀 분들 그리고 산청 국민 여러분, 관광객 여러분들이 우리 박지현 씨가 뽑아주는 추첨 여러분 나에게 행운을 달라고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추첨권 부탁을 드리겠고요. 네, 우리 박지현 씨가 어떤 행운의 주인공을 뽑아주실지 자 여덟 분 네. 뽑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덟 분 뽑네. 네 뽑아서 네. 네. 자, 제가 발표할게요. 자, 추첨에 당첨되신 분들 끝나고 무대를 바라보시고 왼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자, 강한준님 축하드립니다. 0464 축하드립니다. 네. 자, 계속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덟 분입니다. 두 번째 분입니다. 0437 네, 진주에서 오셨네요. 네, 함정옥님 축하드립니다. 자, 두 번째 자, 세 번째 분입니다. 자, 행운의 주인공. 네, 박지현 씨 뽑아주고 있습니다. 행운의 번호 0344. 부산에서 오셨네요. 박복순님. 네, 네, 축하드립니다. 아주, 전국 곳곳에서 오신 분들을 골고루 또 뽑아주고 그러니까요, 계십니다. 황금손이 아니신가 싶은데. 황금손. 네,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다섯 분. 자, 네 번째 분입니다. 0402. 네. 서정일님. 서정일님. 네, 서정일님. 네. 자, 네 분 더 남았습니다. 네. 네 분 더.
자, 고맙습니다. 어, 0386 네. 진주에서 오셨네요. 김수철님. 네, 김수철님 축하드립니다. 세 분도 뽑습니다. 자, 과연 행운의 주인공. 네. 우리 박지현 씨가 직접 뽑아주셔서 더 의미가 있습니다. 0566 조영욱님 부산에서 오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아, 네, 축하드립니다. 부산에서 오신 조영욱님 축하드립니다. 이제 두 분이죠? 네, 두 분 남았습니다. 두 분 남았습니다. 자, 0515 함양에서 오셨네요. 한영희님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마지막 한 분입니다. 마지막. 네,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을 뽑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기하네요. 뽑기가 쉽지 않은데. 네, 대단하십니다. 마지막 행운의 주인공은 자, 마지막 분은 우리 네. 박지현 씨가 한번 발표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예. 아, 산청읍에서 오신 이옥정님. 네. 이옥정님. 0446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당첨되신 분들 끝나고나 여러분께 추첨을 전해 선물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노래로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번 노래는 어떤 노래로 한번 갈까요? 아, 저의 하나뿐인 노래. 깜빡이 잘 키고 다니고 아~ 네, 깜빡이를 키고 오세요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아 박지현 씨가 불러줍니다. 깜빡이를 키고 오세요. 박수와 함성. 깜빡이를 키고 오세요. 내 인생에 훅 들어온 당신의 입만 금사빠라 소문 날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오빠랑 달려 누가 봐도 완벽한 오빠의 인생 돈줄 내러 다니는 백마탄 기사 브레이크 밟을 일도 없던 내 인생 갑자기 사달이 났네 살며시 내 옆으로 몰래 와놓고 사랑을 던지나 다가와 도닥도닥 누나의 첫해 날 뛰는 이 마음 멋져라고 깜빡이를 키고 오세요 금사빠라 소문 날진 모르겠지만 오늘은 오빠랑 달려 앞만 보고 달리는 남자의 인생 긴 하루 끝자락에 비틀거리는 술 한잔에 내 청춘을 추스려보는 외로운 고독한 남자 살며시 내 옆으로 몰래 와놓고 사랑을 던지나 다가와 도닥도닥 누나의 첫해 날 뛰는 이 마음 멋져라고 내 인생에 훅 들어온 당신의 말 금사빠라 소문 날진 모르겠지만 오늘은 오빠랑 달려 깜빡이를 켜고 오세요 클락션을 눌러주세요 많이 더우시죠? 예. 네. 아, 오늘 그리고 제가 또 듀엣 가요제답게 아, 저도
뒤에서 갑자기 생각한 건데 저도 여러분이랑 듀엣을 불러보면 어떨까 네. 생각을 했어요. 네. 여러분 당신이 좋아 아시죠? 네. 제가 남진 선생님 할 테니까 여러분이 네. 장윤정 선배님이 되어주실 수 있겠어요? 해볼까요 그러면? 그대는 내 사랑 당신도 내 사랑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제비 안 되지 워낙이 따로 있나 우리가 워낙이지 환상의 해피한 워낙이지 아 꿀맛 같은 그대 사랑에 내 인생을 걸었잖아 비가 와도 좋아 눈이 와도 좋아 바람 불어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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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좋아 역시 산청에 계신 분들은 노래를 다들 잘하시는 것 같네요. 네, 아주 환상의 듀엣이었습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또 저 물 한 잔만 해도 될까요,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실물이 좀 더 낫나요? 예! 네, TV로 볼 때보다 예! 그러니까 TV가 조금 더 이렇게 부하게 나온다고 해요 예. 네. 실물이 좀 더... 예.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그 다음 노래 떠날 수 없는 당신 들려드리겠습니다 Bye.
자, 여러분 앵콜 원하시나요? 앵콜! 앵콜로 나무 선물입니다. 앵콜 세 번 시작!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앵콜 하셨나요? 네. 아, 감사합니다. 노래 또 부르고 가야죠, 그쵸? 네. 마지막 곡으로는, 네, 제가 여러분이 가장, 네, 사랑하시는 노래, 네, 등지 들려드릴 텐데, 여러분, 일어나서 즐겨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괜찮죠? 네. 일어나서 아주 신나게 춤도 추시고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 이렇게 산청에서 이렇게 자주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산청에 뭐 월세라도 하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자주 오니까. 네. 그래도 너무 기분 좋네요. 여러분이랑 자주 이렇게 만나니까, 그렇죠?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다음에 또 산청에 올 때는 또 더 재밌고, 예, 신나는 노래로 새롭게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곡 남진 선생님의 둥지 들려드립니다. 박수! 내 인생을 전부 주고 싶어. 이제 너를 내 곁에 앉히고 언제까지나 사랑할까봐. 우리 더 이상 방황하지 마. 한눈 팔지 마. 여기 둥지를 들어. 지난날의 아픔을 잊어버려.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잖아. 사랑하는 나 있잖아.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다음 내가 해줄게. 현실일까 꿈일까 사실일까 아닐까 헷갈리고 서있지만. 전부 주고 싶어. 이제 너를 내 곁에 안 쉬고 언제까지나 사랑할까봐. 우리 더 이상 방황하지 마. 한눈 팔지 마. 여기 둥지를 들어. 지난날의 아픔은 잊어버려.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잖아. 사랑하는 나 있잖아.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다 내가 해줄게. 현실일까 꿈일까 사실일까 아닐까 헷갈리고 서있지만. 사랑이 뭔지 그동안 몰랐지. 감사합니다. 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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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박지현 씨 노래 잘했던 만큼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잠시만 앉아주시고요. 우리 박지현 씨가 가더라도 여러분 시상식까지는 자리를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고, 우리 지금 보니까